아, 뭐 이렇게 뭐 해봐. 야, 그래 봐봐. 에이, 그게 야 그래. 네 얘기도 돌리는. 응? 네 뭐가? 돌리는. 뭐가? 아무것도 있더라고. 야 그래. 왜 눈뜨라고? 아이, 남 얘기 아,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옆에 얘기도 있는. 아, 도로나 찍는 거야? 코랑 다시는. 아빠의 즐거움을 위해서 애기 깨우라는 장난이잖아. 아이 간호원 여기 조금만 애 좀 건드려 보세요. 왜 건드려? 애도 안 들려 아빠 여기 아무리 말해도 머리가 스타모다 이 얘기지. 어 이거 조금 움직이는 걸 찍어야 되는데. 맞아. 저쪽으로 고개를 왜 돌려놓고 가버려? 여기 있잖아 여기 애기 우리 애기. 아, 알았지 알아. 우리 애기도 저렇게 하면 부도 맞아요. 우리 애기도 부도 맞아요. 안 들린다는 게 엄마 유리방에서. 저쪽으로 가서 얘기해봐. 고개가? 아이고. 안 깨네. 아이고. 나도 자네 그냥 끝까지 자네. 안녕하세요. 나 누구신가 했네. 끝까지 자네. 팔 아프세요. 그만하세요. 했어요. 아 그러세요? 아 그만하십니다. 했어요. 팔 아파 이제 그만해요. 잘 자. 얼굴이 확실히 예뻐졌더라고 다른 애들보다. 예뻐졌다. 아빠님 예쁘다 뭐지? 예. 아무것도 다 부럽다. 예뻐요. 애기들 다 예쁘다. 한 말씀 하세요. 애기가 예뻐졌어요? 예, 예뻐졌어요. 눈 좀 한번 뜨지. 동아야, 김동아. 웃네 웃어. 할머니 언제도 부르고 또 자냐?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좀만 이렇게 실룩거리도 웃는 것 같더라고. 내 말이 같지? 눈이랑 길다고 눈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사람들이. 예. 눈이 여기 길다고 눈 크게 이게 길어야지. 쪽 짧으면 눈이 작게 보이거든. 동그라미 같고. 아님 우리 애기 준수하고 효성 딸 되세요. 엄마 애 낳게 해주시고요. 뜨네 가가 누가 님 있을 때는 떴어? 모르겠어 제가 안 내려와가지고 안 내려왔어 누가 현수이가 내려왔어 되게 입꼬리가 올라와서 웃는 얼굴 같아 오빠가 뒤에 네? 누가 뒤에 딱 까먹었어. 걔네 주장.
먹을 수 있어. 건지락건지락 해. 없는데 못한다. 야, 기저귀 주고 사진하나 찍어주면 가면 내 거 잘 안 찍혀. 응, 자네 크고 안 찍혀. 감자 자야 커. 잠한다고. 넥타이가 거꾸로 된 거 아니야? 야, 여기 봐. 아, 진행하라고. 진행하라고 동영상이니까. 우리 친정 아버님, 우리 동아 외할아버님 기도하시고 우리 같이 식사하시게요. 네. 원래 수도 바람이. 조용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자리에 복되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동아 할아버지의 귀한 생신을 맞이해서 축하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신다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유순한 목사님의 생일도 또한 축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대길이 되어지는 김동유에게도 하나님 지금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이 생명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장소,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비창안에 좋은 안내용 교제가 있게 해주시고 쭉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비창안에 좋은 조심한 흔들림 복된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가정마다 영육하는 건강함으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 주시라고 하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불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건강한 축복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대표로 할머니 대표로 덕담 한마디. 우리 동유는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게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 할머니를 또 봐주시고 고맙고 장년을 기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웃긴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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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가족, 친지, 지인들이 계십니다. 얘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공부 누가복음 2장인데요. 저는 교독으로 나왔습니다. 두분 글씨 해주시고 제가 모세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내리고 올라갔다. 너는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선행에 받아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대로 한 것이고,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삼들에게 한 쌍이나 어린 집비를 두기 주마리를 드려야 한다.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기념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의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예수의 부모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가지지 않았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오늘 본 말씀 아기 예수님께 대한 건데 잘하시면서 튼튼해지고 그리고 좀 더 크고 나서 키가 자랐다, 신세가 크다고 마음이 진지하다,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누리고 사람들의 사랑도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난 한 해 동안 구독률을 지켜주시다는
나라가 둘에 잡았다. 우리 동료를 사랑하는 만큼 박수와 환상 소리 발사!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불도 껐으니까 연기를 잠깐만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헐. 자, 이쯤 돼서 선물 드릴게요. 아닙니다, 내게 아니에요. 잠깐 하나, 둘, 셋 하면 한 번에 해서 제일 빠른 분에서 드리겠습니다. 자, 주변 기사 내려주시고. 하나, 둘, 셋. 얼굴하시고 받았죠? 여덟 개. 아닙니다. 잠시만. 자. 자, 갑니다. 누구보시고 몇 개? 여섯 개. 맞죠? 자, 하나 친구. 자, 하나 친구. 누구보시고 몇 개? 몇 개? 열 개? 왔다. 이야, 맞습니다. 정답. 아무도 나왔어요. 이야, 축하드려요. 누구보시고 빨리 나오세요. 누구보시고. 자, 우리 동료한테 걱정 한마디만 해주세요. 생일 축하한다고. 감사합니다. 고마워. 선물 받아야겠다. 자, 이거 받아시고, 이거 받아시고, 아까 치약에서 맞추신 거 받아주세요. 아까 치약에서 맞추신 거 갖다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치약에서 누가 나왔죠? 몇 번째 맞추신 친구. 자, 농담이고요. 자, 여기 판사고 검사입니다. 판사 법조인이 되라고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청진기도 보이네요. 청진기 의사를 뜻하는데요. 우리 엄마는 동료가 청진기를 잡아서 의사가 된다면 어떤 의사가 됐으면 좋겠나요? 의사는 안 됐습니다. 아, 의사는 싫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생각은 어떠세요? 서명인가? 아, 좋습니다. 요새 핫하죠. 자, 청진기 의사를 뜻하는 것까지 있고요. 되게 마지막으로 오신 신사임당 분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둘, 하나, 동료가 발사봉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판사복을 잡았어요. 어떠신가요 기분이? 괜찮아요. 아, 괜찮으시고. 자, 우리 아빠는 기분 좋으시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동료가 판사복을 잡았으니까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노래 불러. 그렇죠.
힘들었구만.